4대 의무에서 병력 의무가 빠져나와야 돼. 그럼 언제 빠져나와야 되냐? 국가가 예산을 아껴서 징병 군인들에게 모병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급료를 줄때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이야. 이제 알겠죠? 군대를 공무원으로 바꾸는 거지. 그게 뭐예요? 모병제야. 그러면 되는데, 국가 공무원을 뽑는 걸 강제로 뽑아. 그래가지고 월급도 시골만큼 주고 그냥 데려다가 강제로 쓰고 애 병신 만들어서 나갈 수가 많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국가에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 근데 이걸 징병 시작하여라. 이렇게 지금 여론이 돌아요. 여론이 돌고 있죠. 이거 방탄소년단 왜 군대 빨리 안 가냐. 이거 국민 여론은 무조건 90%가 군대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요. 마치 황우석이한테 우리가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가난해질까? 요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말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길 원하면서 속으로는 더러운 기질이 있어요. 뭐야? 남잘 되는 걸못 봐. 뭐좀잘 나가는 사람씩 끌어다가 저 군대 안 갔잖아, 저 새끼.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내다봐. 방탄소년단은 그대로 너 나름대로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방탄소년단 왜 군대 안 가냐? 요런 식으로 하면 해체해야지. 그럼 대한민국 이름이 우리가 뭐 크게 이익이 되나? 우리 한국 케이팝이 세계를 휩쓸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기여도가 있어. 그래서 국가 홍보대사로 쓰면 돼. 군대 생활을 국가 홍보대사로 쓸수 있다. 이렇게 예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마치 지금 식민지 시대처럼 징집, 이거는 고쳐야 돼. 모병제는 항상 주장했죠? 정당한 대우 주면서 뽑아. 그리고 나이 제한도 별로 없어. 50이 돼도 갈수 있고, 집은 넣어. 그러면 군대가 다양한 나이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전부 공무원 신분이 돼. 그러면 자부심이 있어, 없어? 이거는 공무원도 아니고, 이건 뭐 노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군대는 없애야 되겠죠? 돈은 엉뚱한 데서 도둑질 해서 쓰고 뭐 보면 뭐 이래저래 돈이 막 허가 내주고 뭐 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고 그랬지. 그래서 돈을 예산을 아껴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줘서 월급을 주고 군대 쓰면은 더 열심히 군대가 강해져. 알았죠? 얼마든지 군인 서러 가려고 그래. 그게 직장이야. 맞죠? 그래서 준공무원화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군대 입고 싶으면 나중에 진급에 갈수 있어야 돼. 장교로 간 사람은 장교로 진급하고, 사병으로 간 사람은 사병으로 진급하고, 진급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권을 예산은 엉뚱한 데 닦아 쓰고, 인간의 인권은, 젊은이들의 인권은 싹 무시하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